산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힐링길이네, 힐링길. 어, 파도 엄청 올라오네. 차 안 끌고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산에 올라가 보고, 지금 몇 시야, 이게. 아우. 4시네. 뒤에서 또 차가 올라오고 있네, 차가. 이야. 우리가 만든 깨끗한 운기산. 와, 별의 병신과 별 이상한 게 다 있네. 야, 뭐야 이게. 여행사 뭐 얼마 뭐 말아도 좀이야. 야, 길이 좀 험난하네. 떨어지면 개박살 나겠는데요. 보니까 완전 개박살 나겠는데요. 떨어지면. 와, 이게 좀 길이 좀 험하네. 잘 온 건가? 일단은 잘 올라가지고. 근데 더워가지고. 얇은 옷을, 이 동네 사람들은 좀 얇은 옷을 입고 왔는데,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길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어디로 간가? 일단 올라가서, 아, 산길 되게 험합니다, 여러분. 여기 떨어지면 그 끝장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직사예요, 여기 보니까. 와, 길 장난 험하네, 여기. 옹기산은 만만히 봤다가, 오, 어지러워. 오, 옆에 붙어가지고 걸어가야지. 저도 요새 이상한 현기증이 갑자기 발동될 때가 있어가지고, 현기증이. 뭐, 저는 남이 걷지 않는 길을, 없는 길을 만들어서 지금 걷고 있네요. 아우, 모자 벗어야지, 개떡 같은 거, 이거. 괜히 쓰고, 이거. 추울 줄 알고. 이랬던가? 와, 진짜, 길이 진짜 험하다. 옹기산이 진짜 험하네요. 이야, 진짜 험하네. 진짜 완전히 잘못 뛰었다가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거네. 뭐야, 여기 그냥 내려오는 길인가? 뭔가 첫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와, 이쪽 올라가면 되나? 길이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다 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길이 잘 올라가지고 처음 오는 길이라, 소행길이라 이쪽으로 일단 힘들어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와, 힘들어. 와, 되게 용사지다. 일단, 길이 되게 험하네. 길이, 와, 험하다, 험하네. 이거 진짜 험한 길이다, 이거. 와, 빡센 길. 아, 힘들어. 체력도 없는데. 야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이 힘들어. 와, 체력 없어. 와, 체력 없습니다. 저 힘듭니다. 힘들어. 체력이 빵이라서, 제가 제로라서. 완전 제로예요, 제로. 체력이. 아, 이래가지고 무슨, 응? 아, 이래가지고 무슨 아프리카 TV를 하고 무슨 야외 방송 한다고. 아유, 너무 힘들어. 여기 처먹어가지고. 아, 물 좀. 물좀 마시겠습니다. 이게 나이 처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휴. 공기는 좋네요. 공기는 좋은데. 아. 커버리가 올라가네. 야. 아, 공기는 좋은데. 저, 이제 또 차가 올라가네요. 이게 절이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왔다가요. 망령 귀신의 이제 영역에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 부처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서 또 악의 기운이 또 느껴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천국 가세요, 여러분들은. 절 다니지 말고, 절 다니시는 신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를 섬긴다 해서 천국에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유. 6미터 반 정도 올라왔는데, 아, 여기 멋있네요. 6미터 하는 곳인데, 처음 와보는데, 팔각정이었는데, 6미터 정상이 1.7km. 팔각정 뭐야? 저기 팔각정이. 요, 이쪽 가면 팔각정이라는 곳이 있네요. 팔각정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저 위로 올라와서 한번 봐. 올라와서. 뭔가 다른 세상이 보일려나? 올라가면. 뭔가 다른 세상이. 아, 또. 이렇게 어지러워지. 뒤뚱뒤뚱 걸리지,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웅기산에. 아휴. 아이고, 어지러워지. 비틀비틀 걸리네, 비틀비틀. 벌써 다 힘이 빠졌나봐. 아이고, 늙었나. 저 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겠죠? 여기서. 올라가 볼게요. 야, 발각정이 왔습니다. 어이구, 다, 나무가 막 약해가지고, 발 빠질 뻔했어요. 좀 약한데, 무서운데? 어이구. 좀 약해가지고, 와, 멋있네, 여기서. 그런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 야, 멋있네요. 이 집에서 봤는데, 아, 멋있네요. 다리가, 아, 좀 뛰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